안녕하세요. 공군 전투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23년 5월 15일 방위사업청은 KF-21이 내년도 최초 양산을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란 항공기나 함정 등 개발에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빠르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 기간 중에 양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T-50 개발 시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21의 경우 21년 4월 CJ-1호기 출고 이후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그리고 구조 건전성 등의 지상시험을 수행하는 동시에 초음속 비행, A4 레이더 등의 항전 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의 비행시험을 약 2년 동안 병행한 결과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입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설계에서 개발까지 10에서 2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죠. 연구개발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병행하게 된다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 또한 가질 수 있죠. 무엇보다 KF-21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노후화된 F-4, F-5 교체와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개발 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개발자와 운용자를 분리하여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자 위주로 개발을 마친 무기체계에 대해서 운용자가 평가를 하게 되면 불합격 사례가 빈번했었죠. 개발자들은 대부분 민간이기 때문에 군의 작전과 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운용자 입장에서는 못 만들기만 해봐라, 어디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시험평가 시 불합격 사례가 많이 속출했었습니다. 실험평가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불합격 맞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불합격 요인을 변경하고 재평가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죠.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전력화 기간이 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K2 후표 전차는 10년에 걸쳐서 개발한 끝에 겨우 생산했지만 성능 미달입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을 메우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무기체계 획득 비리와 같은 문제들도 불거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개발자와 운용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완성도 높은 무기체계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개발시험 평가 기간 중 가능한 운용시험 평가 요소도 평가를 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기간, 예산 그리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죠. 바로 KF-21이 대한민국 하늘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카이가 개발하는데 공군 테스트 파일럿이 왜 투입됐냐고요? 개발시험 평가는 카이가, 운용시험 평가는 공군이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두 시험 평가의 영역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 테스트 파일럿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운용자인 공군 요원들의 평가 결과가 개발 요원들에게 빠르게 피드백되고 이 피드백을 통해 개발시험 평가 기간 동안 KF-21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미리 확인되고 보완된 KF-21 전투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이만하면 내년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것이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의 의미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공군 테스트 파일럿들이 개발 단계부터 투입되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F-21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겠죠. 하지만 그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